안녕하세요. 서울항외과 이성대 원장입니다.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, 또 임신 이런 분들은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. 아, 그럼요. 예. 독감 백신은 모든 사람한테 맞으면 좋습니다. 단 연령이 좀 어린 아이, 영유아는 아직 그 효과가 밝혀진 바가 없어서 영유아는 6개월 이상인 영유아에서부터 이제 독감 백신을 이제 맞는 걸 좀 권하고 있고요.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, 그 노인분들, 또 임신, 그 다음에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뭐 신장 이식하거나 또 임신부 그런 분들의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. 특히 이제 임신하신 분들, 우리 그 아이한테 이 백신 맞은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옮겨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맞으셔야 돼요. 미리 맞아서 기억해 놨다가 진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항체가 그 독감 바이러스를 막아주기 때문에 아이까지 퍼져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낮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백신 자체의 항체가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분들도 임신 중에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.